인기맨 로블록스 안녕 리아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의 요리 실력을 보여줄 때야. 오, 굉장히 신나는걸요. 제가 이래봐도 요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묘야. 안녕하세요. 묘예요. 너는 요리 못하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라면을 얼마나 기깔나게 잘 끓이는데. 그리고 뭐 잘하는데? 또 라면하고 또 라면하고 라면 아니야? 나 진라면, 신라면, 불닭볶음면 잘해. 거짓말 치지 마. 너 불닭볶음면 한강라면으로 끓이잖아.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국물 꼭 버리거든. 어쨌든 거짓말 치지 마. 어쨌든 우리 세 명 중 요리 제일 잘하는 사람을 오늘 뽑아보도록 하겠다. 당연히 나야. 당연히 네. 나야. 이겸은 자 일단은 우리 간단하게 요리 한 개 한번 해보자. 우리 좋아요. 자 여기서 신선한 재료를 좀 골라보도록 해. 자 어떤 재료가 좋을까? 그래 고추 하나, 그리고 토마토, 오. 그리고 당근 하나와, 아 당근이 아니지 이거 버섯, 그리고 계란, 그리고 고기, 어 이거 뭐야 옥수수가 들어갔네? 그다음 고기 하나 올려주면 이제 끓여볼까? 요맨아, 어, 니아 거는 반짝여. 뭐야? 그딴 차급한 재료 쓰면 손님이 맛있어 하겠어? 어? 나 정도 써줘야지. 리아가 끓인다. 나는 맑은 탕. 나는 이렇게 슥슥슥 비어서 아주 매콤한 닭도리탕을 만들었다. 나는 마라탕. 마라탕 똑같은 거 같은데. 리아가 마라탕이다. 넌 피자 만들었어? 다 똑같이 생긴 거 같은데. 아니야 피자야. 어쨌든 마라탕이야. 이제 식당한테 갖다 주자. 여기다 갖다 주면 되거든. 갖다 주면 이렇게 돈을 받는 거야. 오. 자, 그러면은 우리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 한번 볼까? 손님들한테? 보자 보자. 아유,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나 봐. 이분들은 한번 보자. 누가 제일 맛있게 먹고 있는지. 우리 음식이 나왔을려나? 아, 우리 음식은 어디 갔죠? 사장님? 통닭밖에 안 파는데. 아, 우리 거 너무 맛있어서 사장님이 서빙하다가 다 드셨대. 아, 드셨대? 버린 거 아니야? 쓰레기도 찾아봐.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입술 빨개, 입술 빨개. 아이고, 사장님 드시면 어떡해요? 아, 어쨌든 여기 소문이 났네. 맛집인가 봐, 여기. 어? 우리 덕분에. 아이고, 이거 오셨네. 다들 음식 드시러 오셨어. 어쨌든, 우리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빨리 요리를 하러 가자. 가자! 아, 이분은 표정이 안 좋아. 아, 알겠네. 이분은 잉여맨님 음식 먹었네. 맞네. 아니야. 누가 어쨌든 요리를 잘하는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고. 구독. 자, 간다. 이제 재료를 마구마구 집어 넣을 거야. 어허. 자, 시원하게 끓여보자고. 그리고. 아, 안 되겠다. 이거 냄비 하나 더 사야겠다. 자, 자 요리 나왔습니다 사장님. 제 음식을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손님들이. 자, 오케이 오케이. 아 냄비 하나 사볼까? 일단은 이거 10원짜리 하나 사고요. 20원짜리 하나 사고 700원짜리 한번 사봐야겠다. 오케이. 내가 또 돈을 좀 벌어 놨거든. 와, 나 냄비 봐. 와, 세 개나 있네. 너네는 어? 요리는 장비빨인 거 몰라? 아니 우리 같이 시작한 거 맞아? 어디 보자. 오케이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신선한 재료들이 많네. 아이고 옥수수 넣고. 아 뭐야 어디서 쾌쾌한 냄새가 나. 아이씨, 김미야 요리 냄새였네. 아이 무슨 소리야? 고소하니 이제 발 집어 넣어야지. 아, 이러니까 저 찌개 색깔이 저게 노랗구나. 나 이 음식 이름 알아. 이거 뭔... 족발찌개야. 족발찌개. 족발찌개. 아, 이제 빨리 끓이자 끓이자. 아, 근데 내 요리 좀 다시 넣고 내 요리 맛 좀 볼까? 와, 얘들아 이거 봐. 나 서빙의 달인이야. 나 두 개 될 수 있어. 오, 뭐야? 위에 있는 거. 어? 생과일 넣었네. 화채네, 화채. 완전 맛있겠지? 맛있겠다. 우와.
아 근데 이 찌개 아 이 맛이 아니야. 뭔가 부족하단 말이야. 아 뭘 넣어야 되지? 나야 그걸. 어, 좋은 생각일지도. 니아의 발꾸락에 껴있는 때로 육수를 진하게 내는 거지. 부드러워. 자 한번 맛을 볼까? 너 이 맛이야. 이거지 이거지. 어. 야. 뭐야? 던져주고 갔어. 아 재료를 이렇게 던져주고 가시는구나. 자 신선한 재료가 왔습니다. 구독. 아 드셔보세요 이제 드셔보세요. 사람이 먹을 게 못 됐네요. 정말 제가 발로 끓인 라면 같아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 목욕탕에 가서 때가 많이 나오면 때국수 해버린다. 아... 약간 그런 맛이지 않나. 그러면은 미호야 너 요즘에 목욕 안 했잖아. 어? 네 누가 그래. 네 때로 막국수 해먹으면 되겠다. 나 가끔 미역국도 끓여. 뭐? 아 근데 저기는 뭐지? 어? 얘들아 여기 팩 같은 게 있다. 입양아들처럼. 어 에픽 이거 확률이 레전드리가 2퍼래. 2% 확률 레전드리가 뜨는데 레전드리 팻은 뭘까나? 어? 어어 옆에 스피드 이런 게 뜬다. 파워가 올라갔나 봐. 제가 한번 이거 한번 질러서 한번 사볼게요 제가. 아 또 R이네요 이것도. 입양아들처럼 뽑기였어. 에픽 떴구요. 네, 레전더리 확률이 너무 낮아요. 2%예요. 아, 진짜로요? 네. 아니, 무슨 요리하러 왔는데. 좋아요. 이거 펫 어디서 꺼내? 저도 모르죠. 어? 나 펫 뽑았는데 펫을 안 줘요. 줬잖아. 사기당하신 겁니다. 네? 어? 아저씨. 아, 이거 끼는 거네. 뽑은 걸 끼는 거네요, 그냥. 아, 줬어. 오케이. 이거 그냥 펫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어? 어? 얘들아 이거 봐봐. 이 펫이 일해주고 있어. 어? 내 펫이 일해주다. 내 펫이 요리를 해주고 있다니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저기요. 네. 댕네 오리너구리는 이렇게 요리를 잘해도 됩니까? 오리너구리라뇨. 오리너구리잖아 이거. 얘 비버예요 비버. 어 잔다. 어 일하는데요 이러다 말고 근무태만. 구독. 와 저 펫 너무 귀엽다. 근데 나보다 이거 리아보다 요리 잘하는 듯? 뭐요? 아 이렇게 기분 나빠하세요. 안되겠다 리아야. 그럼 내가 이 비버 니 냄비에 넣게 해줄게. 뭐요? 무슨 말이야 그게? 많이 당황하시는데? 저는 귀여운 친구를 넣을 바에 제가 들어가겠어요. 그래? 아니면 내가 들어갈게요. 뭐를요? 이 맛있는 음식 안에. 자 오늘 한번 미호탕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 맛을 평가를 해러 와주신 맛 전문가 김량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자 오늘 미호탕을 끓여볼 건데 맛을 한번 네.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료는 저 맨 위에 있는 거 이거 뭐더라? 아보카도요. 아보카도와 그리고 신선한 채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느끼하지 않게끔 채소로만 위주로 넣겠습니다. 자,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아이, 좋다. 아, 육수가 또 이 멸치 육수 베이스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멸치 육수에 진짜 무슨 새우같이 생긴 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 재료를 이 단미호님으로 한 이유는 단미호님은 벌써 4주째 머리를 감지 않았습니다. 아, 저기요. 이 녹지지남. 네. 기름지죠?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각각류가 아닌가. 이 고소함이 이 개 내장보다 더 녹진하네요. 아, 그리고 제가 국물부터 먹어 볼게요. 네. 어우야. 어떠한가? 며칠 동안 목욕탕에 가지 않은 내 때국물 맛은 아주 진국이네요. 잘 우러나왔다. 이겸은 어쨌든 오늘 자 오늘 누가 제일 요리를 잘한 것 같나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뭐 저인 것 같은데.
아니 어? 님보다는 저 오리너구리가 잘하는 거 오리너구리 아니고 비버라고. 오리너구리예요. 아 비버야. 비버 표정 봐라 너무 귀엽네. 자 어쨌든 오늘 귀여운 펫들과 맛있는 음식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맛있는 음식 하러 오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안녕. 안녕. 난 최고의 셰프가 될 거야. 에오.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